노래가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리를 바꿔달라고요? 네. 고객 합시다. 자, 저는 목소리만 나올까요? 자, 목소리만 나올게요. 자, 샤워하러 들어왔어요. 뭐 보통은 뭐 비누 주기로 머리를 감는 경우도 있고요. 예, 뭐 예, 타월에 거품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, 예. 자, 샤워하러 들어왔습니다. 신문에 네, 보여주세요. 예. 뭐 이렇게 약간 복근이랑 뭐 이렇게 가슴 뭐 이런 거 왜냐면 제일 쉽지 않아요. 예. 솔직히 드라이 가장 맞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제일 먼저 집어넣는 풀끈을 이렇게 네, 이렇게 해서 네. 네. 예. 네? 뭐라고요? 찌찌. 아, 가슴 씻는다고요? 아, 귀엽다. 찌찌! 아, 귀엽네요, 누나. 네. 누나 몇 살이에요, 찌찌 하는 누나? 스무 살이요? 네. 알겠습니다.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찌찌도 쉽겠죠. 자, 다음 질문. 요즘 아이돌의 필수품은 신비의 키높이 깔창이라고 합니다. 재범 오빠도 애용하시나요? 몇 개? 몇 센치? 예. 아, 춤을 추기 힘들어서. 그러면 나는 한 번이라도 깔창을 넣어봤다. 아, 예, 그렇죠. 이렇게 뭐 예능이나 네? 뭐 이런 데 나갈 때 네? 솔직히 키 크신 여자분들이 없어서 네? 이렇게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자신상이에요, 사실. 네. 어제 재범 씨가 키 얘기했거든요. 네. 몇 센치죠? 네. 180 정도 안 됩니다. 재범은 예. 우리들의 마음속에 179 정도로. 예. 자, 다음 질문! 자! 최근 더블 악셀을 성공하는 동영상을 봤어요. 예. 설마 합성은 아니죠? 지금도 더블 악셀이 가능하신지요? 제가 여기서 팬미팅 끝내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. 안 한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네? 같이 있을 수 있어요. 어. 근데 팬미팅이니까 네. 팬미팅을 한번 해볼게요. 아, 진짜요? 어. 이따가 우리 AOM과 같이 또 춤출 시간이 있으니까. 예. 예. 저도 안 시키려고 했어요. 제가 그냥 뽑겠습니다. 어차피 이렇게 다 할 거니까요. 자, 만약! 연예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실 건가요? 수의사? 네.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 동물한테 관심이 많았어요. 네.